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비 그룹입니다. 센서 스츠입니다. 2022년 3월 4일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지토미르 학교를 공습했습니다. 시민들이 쌓은 엔노우다의 바리케이트가 무참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는지 엿보게해줍니다. 엔노우다에서 발생된 전투 영상입니다. 치열하게 전투가 발생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엔노우다가 살상 함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엔노우다 시내에서 러시아군의 움직임이 관측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오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막는 우크라이나군과의 전투가 진행 중입니다. 러시아군이 구급차를 향해 총을 발사한 증거가 확인되었습니다. 하르키우의 포격 장면입니다. 멜리토폴의 시민들이 러시아군의 태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네츠크 반군이 마리우폴로 진격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인 누리아에 파괴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송 내 치첸군을 합류시켜 보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극동지역인 하바롭스크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방향으로 장비를 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공산당과 소련 장교연합은 러시아의 군사 침략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언론 매체에 의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예비 병력을 대부분 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러시아 부호에게서 압류한 저택을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소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군이 하르키우의 대학교를 공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대학교 기숙사가 공격을 당해 13명이 사망했는데 이때 중국 유학생 4명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향하는 국경 간 협력 프로그램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포로의 증언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자국 부상병을 사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사망자들의 시체를 수습하지도 않고 부상자들까지 죽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가능성도 있고 주변 환경과 협박에 의해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러시아는 자국 군인에게조차 끔찍한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에 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방탄조끼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소총 수만 정의 지원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대신 헬멧, 방탄조끼, 모포, 군화 등 비살상 군용 물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온 소식 빠르게 정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